Nice game to eat.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라보고 다시 보고 몰아보고 빅파이브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스프링리그 16강 C조 최종 진출전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김우중이고요. 도움 말씀에 두 분의 해설자 모셨습니다. 강승현, 하광석 해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제 뭐 4월이 네. 눈앞에 다가왔어요. 벌써 날씨도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네, 네 그렇죠. 밖에서 뭐 벚꽃이 만개하고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면서 많은 소환사 여러분의 좀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날씨도 따뜻해지고 네. 후끈후끈 네.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NLB를 시청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아 오늘 제 머리가 오른쪽이 굉장히 비어있거든요. 네. 이 비어진 자리 이 게임으로 채워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최종 진출전 12강으로 가는 또 한 팀이 탄생하게 돼요. 네. 왜 웃으시죠? 아, 저쪽 보고 말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 멘트 받기 싫으니까.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면 여러분 이 빈자리 네. 여러분들 그 CG를 보시면 바로 네. 채워드립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재빠른 손놀림으로. 마법카드 같은. 자 지금 미리 비포 스크린샷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김치. 이게 비포. 이거 애프터 잠시 후에 네. 바로 나갑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팀끼리 맞붙어서 네. 오늘도 12강에 진출하게 되는지 먼저 오늘의 경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그룹 C입니다. C조 먼저 인벤저스 꺾고 올라온 빅파일 아모르 그리고 아테레스카이프를 꺾고 올라온 묵시크릿이 맞붙게 됐어요. 네. 자 엔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파일 아모르입니다. 스페로 김재환, 슬레이브 정수종, 캉캉 서강수, 위트 박기수, 벤투스 김건혜 선수입니다.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표현이 제일 빅파일 아모르에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실제 챔스 예선에서의 뭐 성적도 빅파일 아모르가 미라클 팀보다 더 좋았었고 미라클 팀이랑 아모르 팀이랑 지금 나란히 기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벤저스도 그런 어떤 노련함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모르가 압살을 했던 거겠고요. 오늘 묵시클이 상대로도 아마 뭐 프로로서 발전해 나갈 단계에 만난 아마추어 상대법 또 빅파일 아모르 쪽에서는 삐빅 아마추어입니다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상대하는 묵시클이십니다. 포로 김덕현 그리고 다벨로 남은수, 네버다이폴리스, 박형기, 가승님, 이승주, 가승따까리, 김용혁 선수입니다. 네, 묵시클이 바텀 듀오 캐리에 중심을 둔 팀이지만 생각보다 강하진 않더라. 하지만 멘탈만 확실하다. 1경기를 패배한 후에 그 첫 경기를 내주고 그 다음 경기 연이어 이긴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멘탈만큼은 정말 초합금으로 되어 있고 특히나 가승님 선수의 그 원딜 장인, 원딜만 선수답게 원딜 바리에이션은 정말 뛰어나다. 뭐 케이틀린 트리스타나 바로스 특히 그 바로스의 하드 캐리는 정말 눈에 띄었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그 바로스의 캐리 뭐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가승 따까리의 어떤 서포팅력 가승을 키워낸 서포팅력 기대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엔트리 살펴봤습니다. 이 두 팀 중에 오늘 한 팀이 또 12강에 진출하게 되는데 빅파일 아모르 하면 어떻게 보면 신생 프로팀 네. 그리고 시크릿 같은 경우는 신생은 아니지만 굉장히 노련한 아마추어 아, 이렇게 예.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왜 웃으시죠? 아니요. 뭔가 꽉 차가지고 네. 네네. 비어 있나요? 네. 아닙니다. 많이 찼습니다. 네. 많이 찼나요? 다행입니다. 남은 분은 경기를 통해 채우면 되겠죠. 아 그럼요. 네. 이 나머지 부족한 2% 오늘 이 출전한 두 팀이 정말 여러분들 부족한 점 다 채워드립니다. 네. 아,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네. 챌린저 아레나에서도 보여진 게 빅파일이 뭐 아직까지 신생에 속하고 제대된 커리어는 없지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 중간 과정의 어떤 산물을 오늘 NLB 경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판 2선승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떤 팀이 첫 경기 가져가게 될지 먼저 픽베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파란색 진영이 묵시크릿이고요. 오른쪽 진영이 빅파일 아모르입니다. 먼저 리신을 정글이 리신 카직스 투탑에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선수들에 따라서 아예 뭐 거르고 넘어갈 정도로
사실은 지금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리신이 벤당했다면은 카직스도 절대 안 주는 구도인 것 같고요. 그 제일 벤 많이 당하는 상대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챔프로는 지금은 카직스, 룰루 이렇게 두 개 정도를 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유동벤 챔프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꿀 중에 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실제 대회 승률로 검증된 르블랑이라는 챔프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오늘 또 강강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또 르블랑으로 예 바로 벤이 나오네요. 엄청난 경기 보여줬었기 때문에 르블랑은 당연히 자르고 시작을 할 것 같고 역시나 룰루 여기까지 뭐 평범한 벤픽 구도입니다. 퍼플 팀으로서는 의무적인 벤이겠죠. 카직스와 룰루벤. 그렇습니다. 최근에 둘 중에 하나라도 주게 되면은 꽤 경기가 어려워져요. 네. 네. 특히나 뭐 KTA와 SKK 경기도 보셨겠지만 룰루의 그 존재감은 엄청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블루 팀 입장에서는 직스나 그라가스 중에 이제 버티기는데 상대가 잘 다루는 챔프 하나 정도를 잘라놓고 여기서 이제 쓰레쉬를 자를 거냐 아니면은 그 니달리가 정말 또 성가신 존재고 상대 이제 네버다이폴리스 선수가 니달리 잘 다루다 보니까는 니달리를 잘라둘 거냐 요걸 좀 고민을 하겠죠. 자 일단 직스까지 벤이 됐고요. 벨라모르 마지막 벤을 니달리 벤하네요. 니달리를 벤. 선택을 줍니다. 그러면 쓰레쉬 가져오는 게 정석이죠. 네, 정글 두 개 벤 그리고 미드가 이제 네 개 네. 됐고요. 바로 쓰레쉬 가져옵니다. 벤도 쓰레쉬 말고는 딱히 OP라고 할 만한 챔피언은 살아있지 않죠? 네. 쓰레쉬를 먼저 가져오는 묵식 그리십니다. 네. 대신에 이제 정글이 좀 중요해졌죠. 정글러가 어찌됐든 1티어 정글러가 이제 쫙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챔프를 가져올 거냐인데 이블린이라는 챔피언은 항상 그렇습니다. 유리할 때 유리한 걸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는데 굳히기에 최적화된 챔프인 건 맞아요. 하지만 본인 자체가 안 보인다 뿐이지 막상 마포터 쓸 때 정말 뭐 한 방에 적을 확실하게 끌어낼 수 있는 아주 S급의 CC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딜이 그렇다고 다른 정글러보다 확연히 최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챔프가 될 가능성이 대표적으로 높다라는 게 얼마 전에 챔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확인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이블린이 아니라 그것과 좀 호응을 해줄 수 있는 탑 혹은 미드 혹은 서포터를 같이 가져가는 플레이를 빅파일 아모르 입장에서 반드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운신 챔피언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뭐 샤코, 트위치, 이블린 모두 전부 다 상대보다 강함을 얻기는 어렵지만 일단 강함을 얻었을 때 찍어주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죠. 왜냐하면 원하는 싸움을 언제든 열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쓰레쉬 그리고 이후에 빅파일 아모르에서는 이블린과 오리아나를 가져갔고요. 네, 오리아나를 가져온 거는 이 강강 선수가 뭐 잘 다루는 것도 있지만은 상대 이 네버다이 폴리스 선수를 또 대표하는 신드라 이러면은 서포터는 바로 레오나 가져가서 신드라 노려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블린도 사실은 굉장히 좀 수월해지죠. 네. 네, 신드라 자체가 쉽게 말씀드려서 앞만 보는 챔피언이다 보니까는 이블린이 그런 신드라의 공격적인 타이밍에 뭔가 옆을 이렇게 빈틈을 노려주는 이런 플레이를 할 여지가 좀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레오나 가져오면서 레오나 오리아나 시너지 보면서 플레이하면은 신드라가 딱히 할 게 없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자 일단은 루시안부터 원딜을 피창에 올려놨고요. 네. 레오나 아니면은 뭐 애니 일단은 좀 더 탑에서 일단 레넥톤을 선점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드런들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챔프임은 맞습니다만 조건부죠. 네, 조건부가 붙기 때문에 선픽을 이렇게 쉽게 할 만한 챔프는 사실 아니죠. 드런들은 약간 카운터픽 느낌의 투성에 강한 챔피언이지 안정감 있는 챔피언은 아니에요. 자 일단 루시안과 드런들 그대로 루시안은 픽이 됐고 트런들도 픽이 됩니다. 네, 네. 이러면은 레넥톤으로 아주 그냥 강력하게 찍어 누르는 네 그리고 이건 대놓고 그냥 트런들과 레오나로 신드라 괴롭히겠다. 특히 네. 트런들 벽이 깔리면 신드라가 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묵시크릿 입장에서는 라인전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쪽을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사실은 예,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바로 스픽은 어그로 그 위험 요소를 두 개로 늘려주겠다. 너희가 신드라만 노리면 신드라만 노릴 수 없게 바로스도 추가해줘서 바로스나 신드라 둘 중에 하나 물어라.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드라, 바로스 모두 만약 바로스 선택이 된다면 생존기가 좀 취약한 네. 그런 네. 챔프들이에요. 생존기 없다는 얘기는 그 생존기 칸에 딜스킬 하나 들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딜은 정말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라이즈 라이즈까지 괜찮은 선택이 뭐 될 수는 있습니다. 언제나 라이즈가 특히 근접 챔피언 상태로라면은 일단 레넥톤으로 무난하게 틀어버리네요.
라이즈가 지금 부담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팀게임이기 때문에 트런들의 기둥을 이용한 개몽이 네. 굉장히 위협적이군요. 레네톤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거 보고 피하면 돼요. 하지만 기둥은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보고 못 피하는 스킬이죠. 그걸 그 타임을 넘기게 되면 이제 적에게 바루스까지 포함해서 3명의 어떤 위험 요소로서 한타를 좀 편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잠깐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 무난한 레이톤으로 돌렸고요. 지금은 뭐 예, 대세 챔프들이죠. 레오나 아니면 애니를 통해서 뭐 레오나로 탱키하면서도 공격적으로 들어가든 아니면은 애니로 여차하면은 기습적인 이니시를 걸어버리든 네, 그중하는 태어나기 높아 보입니다. 거리 유지에 뛰어난 신드라가 있기 때문에 사거리가 긴 레오나로 강제 이니시 걸기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픽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확실히 좀 눈에 띄는 픽들이 몇 가지 보여요. 특히 이 묵시크릿의 바루스야 저희가 아, 뭐 몇 번 네. 선보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습니다. 또 신드라라는 네.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최근에 신드라 그렇게 분위기 좋지 못하거든요. 신드라는 그렇지. 사실은 대회 기준으로는 분위기는 항상 안 좋아요. 승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챔프입니다. 뭐 신드라로 솔랭을 제패했던 게 이제 뭐 그 당시 고전파 지금의 페이커 선수기는 합니다만 대회 나와서 뭐 앰비션 선수도 그렇고 류 선수도 그렇고 정말 많은 선수들이 신드라를 활용을 했었지만 썩 좋은 성적이 나온 적은 없어요. 승률 자체는 언제나 낮은 그런 챔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 신드라를 가지고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게 될지 묵시크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빅파이 라모르는 트런들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양팀의 빅뱅 살펴봤습니다. 네, 트런드는 라인전만 보호한 챔피언이 아니에요. 지금은 신드라를 노려주겠다는 의지가 강한 챔피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경기 빅뱅 하면 살펴봤고요.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서 오늘도 빅파일과 함께하는 NLB 이벤트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다렸던 시간 바로 쿠폰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나오고 있는 빨간색 코드네임 입력하시면 저희가 빅파일에서 1000캐시씩 나눠드리니까 많이 입력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빅파일 홈페이지에 가시면 NLB 공식 페이지가 열려 있습니다. 오픈됐으니까 자세한 소식과 일정 그리고 다시 보기 서비스까지 많은 혜택 그리고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NLB 슈퍼레코드 또 오늘 어떤 자료들이 저희를 좀 즐겁게 해줄지 슈퍼레코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LB 슈퍼레코드입니다. 먼저 뱀픽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룰루예요. 가사딘이 네. 여기서 사라졌다라는 게 제일 좀 괄목할 만한 문제. 가사딘과 앨리스가 사라지고 룰루 고정 벤 3C는 벤은 사실은 숫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건 아니지만은 픽률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동물농장의 남자 캐릭이라고 할 수 있는 노잼톤이 역시나 픽 배는 거에 안 되지만 픽률이 엄청나게 2위 3위를 이렇게 차지를 했죠. 한마디로 이게 패치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었던 네. 특히 뭐 앨리스라든지 카사디는 지금 약간 뒤로 후퇴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네. 자, 그리고 전승은 끊겼으나 여전히 승리의 공식 르블랑 5전 이상 챔프 중에 유일하게 지금 전승이 지난 주말에도 유지가 되는가 싶더니 네. 최근 경기에서 많이 좀 패배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승률은 80%입니다. 네, 근데 저 중에 2패가 이제 프로스트의 2연패가 있었고요. 네. 르블랑 자체가 여전히 뭐 좋다는 거, 특히 뭐 보급형 페이커였던 루키가 페이커를 보급형 루키다라는 뭐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카서스를 상대로 압박을 주는 모습을 통해서 르블랑이 왜 지금 탑 챔피언인지를 다시금 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리맛이 안정적이지 않다. 오리아나 최근 13전 이번 시즌 13전 3승 10패입니다. 승률이 네. 23%. 근데 오리아나는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리아나는 언제나 할 게 없을 때 뽑을 만한 제일 무난한 챔프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픽이 됐을 때는 승률도 역시 담보가 될 수 없는데 최근 오리아나 활용에는 어떤 면이 있냐면은 장인의 픽이라는 느낌보다 상대의 사거리 짧은 베인이나 시비르 같은 챔피언들을 나중에 무력화시키는 데 있어서 오리아나가 이제 최적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좀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오리아나의 승률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선취점 있는 곳에 내가 있어. 네. 선취점 관여 1위는 관여 리신입니다. 관여를 10일에 했고요. 네. 그리고 획득도 6회나 1위. 네. 그리고 희생자도 1위입니다. 네, 그렇죠. 먼저 죽거나 먼저 죽이거나 네. 둘 중 하나예요. 리신 같은 경우는 약간 틈새 시장이라 할까요? 그 카지스가 고정밴을 올라오면서 리신을 고정밴까지 하긴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리신을 가져온 경우도 있지만 카지스는 밴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1티어로 올라온 느낌이 강하죠. 네. 그리고 네, 네. 말씀하시죠. 뭐
대표적으로 3랩 탑갱이라든지 아니면은 라인스와 미호의 3인 다이브를 간다든지 눈이 리신이기 때문에 음파 던져놓으면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죽이든지 아니면은 역갱에 맞아 죽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리신이란 챔프 자체가 사실은 원래 이 선취점이라는 것이 정글러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확률이 가장 높고 그 중에서도 벤은 요즘에 또 뭐 카직스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리신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NLB 슈퍼 레코드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재밌는 소식들 뭐 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네. 이제 좀 신선하네요. 네. 이번 경기와 좀 연관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뱀픽룰 탑2 챔피언 쓰레쉬와 레넥톤을 지금 그 예. 묵시크릿에서 가져간 상황이라는 것과 반면에 안정적이지 않은 오리맛의 이 챔피언을 예,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요 두 개로 좀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선수는 이제 준비 완료됐다고 하네요. 과연 누가 1경기 가져가게 될지 빅파이브와 함께하는 NLB 16강 시조 최종 진출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빅파이브와 함께하는 NLB 스프링리그 16강 C조 최종 진출전입니다. 빨간색 진영 빅파이 아무르고요. 아래쪽 파란색 진영이 묵시크릿입니다. 일단은 양팀 네, 네. 패치의 영향이겠죠. 네. 1부마들을 2분 대에 박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지금 이 레오나 같은 경우가 아예 와드 스타트를 한 것 저렇게 깊숙이 찔러서 와드를 박아놓고 저게 라인서와 위도까지도 완벽하게 읽어가면서 보인들이 그런 어떤 스왑에 있어서 원하는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라는 플레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5인 찌르기 4인 찌르기 그냥 강력하게 가버리는 거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경기에서 일단 이블린이 미드 쪽에서 상대 동태를 파악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위치만 공격적일 뿐입니다. 네. 그 뭐 레넥톤 만라인에 트런들 보내봤자 사실 좋을 게 없거든요. 전혀 없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란 스왑을 가져가겠다. 이게 예 빅파일 입장 아무로 입장에서는 현명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빅파일이 조금 더 와드를 먼저 설치를 해도 안정적인 그런 지금 선택을 하고 있다면 일단은 묵시크릿도 뭐 같은 선택이긴 합니다만은. 노잼톤 이거. 네, 조금 얻어맞을 수 있어요. 빼야죠. 됐죠? 뭐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3번포 컨트롤까지는 당하지 않지만 네, 라인사업, 일찍까지 못했던 좀 라인사업을 당했다는 거 묵시크릿 입장에서는 아쉽겠죠? 반면에 일단은 트런들은 상대 중도를 같이 먹어주면서 늦은 라인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먼저 건 팀의 이득이라 할 수 있겠죠? 네, 정글몹을 먼저 먹기 시작하면서 성장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플레이. 그렇죠. 이게 그리고 3인 다이브 타이밍에 훨씬 위험한 건 사실 트런들이거든요. 왜냐면 앨리스의 정글 루트 자체가 블루, 그 다음 레드,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쭉 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CC의 위력 때문에 트런들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오리아 딜교환이 네, 네, 이건 좀 치명적이죠. 왜냐면 라인 수학 구조기 때문에 정글러 게임이 그쵸? 당분간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구도가 됐을 때는 신드라는 분명히 뭐 먹이사슬에서 최상에 있는 챔프고요. 자 일단은 초반 일관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방금 오리아나 채팅했나요? 솔랭에서 흔히 보이는 일이었는데 들기만 밀리고 채팅하나 잠깐 멈추는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팀끼니까 그럴 리는 없고요. 아 해상도 그럴 수 있죠. 세팅 문제 보통 그렇죠. 네. 자 이블린 일단은 상대방 정글 깊숙이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앨리스와 레넥톤 함께 지금 빅벤을 네. 정리해주고 있고요. 다발라 선수가 이제 다이브가 아닌 케어 위주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위치가 완벽하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블린이 영리하게 앨리스가 무리하게 오는 거를 뭐 노리고 뭐 이런 플레이보다는 대치구도 만들어놓고 이블린이 네 이렇게 미드 찔러주는 게 사실은 제 가장 이상적인 플레이죠. 야,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위치 좋아요. 근데 공이 안 맞죠? 아직 안 보였어요. 아직 안 보였어요. 네. 빌려파만 맞추면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리아나가 네. 신드라가 워낙 거리 계산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신드라 입장에서는 적공 와이로 충분히 이블린 떨쳐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나오진 않아요. 네. 방금 직전이 딱 어떻게 보면 가능한 유효타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었고 이제는 그걸 놓쳤고 폴리 선수가 좀 의식을 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이블린 아 바텀에서 콜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블린이 지금까지 안 보인다. 타워 깨질 때 됐는데 이블린이 안 보이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꿀이었겠죠. 네. 자 그리고 빅파일의 선택은 뭐 빠르게 푸시하는 것보다는 일단 끌어왔는데 이블린이 끌려서 네,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죠. 네. 누군가 끌려온 건 뭐 기분이 좋긴 합니다만은 안 보이던 이블린이 끌려왔어요. 근데 이렇게만 돼도 타워 체력 이득을 충분히 받고 미드갱도 무효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목시까지 좋죠. 1대2구도 이기고 있고 다발라 선수가 기분 좋죠. 자기는 대놓고 커버했는데 이블린은 하는 거 없이 이제 와서 급하게 커버하는 거다 보니까 저거 막을 거란 보정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리고 앨리스가 요즘 1티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초반 유지력 때문에 좀 약간 안 좋다는 얘기지 이게 시간만 지나면 좋거든요. 자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보는데 꽤나 안 잡아요. 네, 잡아 살짝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아 한틱 한틱. 네 이거 보호막 타이밍이 좋았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잡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바텀이 밀립니다. 네. 이렇게만 해줘도 그쵸? 똑같은 2대2였는데 지금 2대2 본 거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미드도 네. 지금은 굉장히 압박을 잘 넣고 있는 폴리스 네. 선수고요. 루시안 스펠 다 뺐고 전멸은 실제로 앨리스 것밖에 안 빠졌고 이거 저 탑타워 마무리하는 것 자체도 이거 빅파일 아무로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거 주도권 많이 넘어왔죠. 네,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루시안이 한번 집에 갔다 왔는데 네 그리고 이 라인전이 끝난 다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팀이 지금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서포터들의